고마워요. 야, 도안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 안녕. 여기 보이시나요? 저 슬렌더가 곧 만렙인데 경험치 16이 부족해가지고 만렙을 아직 못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베이지 캡슐 232개를 까서 적슬렌더 경험치 16을 모아가지고 바로 업글 해보도록 할게요. 적슬렌더 나오는 것만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적슬렌더 경험치 4. 그러면 남은 게 12 경험치가 남았죠? 두 번째, 적슬렌더 경험치는 6이 나왔네요. 앞으로 남은 경험치는 6. 마지막 적슬렌더 경험치 6까지 나와서 만렙을 찍을 수가 있게 됐네요. 드디어 적슬렌더 만렙, 고! 공격력은 210, 체력은 861이네요. 적슬렌더 만렙 찍었으니까 오늘 콜라보는 물량덱으로 넣어서 게임 해볼게요. 게임 시작! 고! 오, 바로 스큐트 내주고, 그 다음에 차남, 벽수기까지 적슬렌더 합체해주고요. 어디에다 낼까? 상대방 아직 소환 안 하거든요? 야적이 나왔네. 오케이. 그렇다면 저슬렌더를 이쪽 라인에다가 소환할게. 바로 뽕 뽕 죽이고 장산범까지 잡아줘요. 아, 만렙 저슬렌더 뭔가 위험 있어 보이네. 그 다음에 잠깐만, 안돼. 이거 이거 어떡하지? 당황스럽네. 일단 도안으로 소환하고 지옥불로 좀 죽여주고. 아, 잠깐, 저거 지하구대를 어떻게 잡지? 일단 타워 하나 뽀개야겠다. 어우, 다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일단 시두스, 아, 환마기까지. 아, 당하고 있네. 도안 내주고 타워 두 개 부서졌다. 나 살려. 소환 의식 빨리빨리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적슬렌더까지. 자, 차남, 스큐트, 벽수기, 그 다음에 또 차남, 적슬렌더 만들어주고. 근데 아직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저도 유리해 보이거든요. 오, 괜찮아 괜찮아. 타워 하나를 일단 부숴줘야 돼. 빨리 응급치료 빨리 해주고. 좋아 좋아. 근데 이분이 지금 느낌이 왠지 환마기를 쓸 것 같거든요. 타워를, 아니야 안 쓰네? 안 썼어? 웬일이야? 잠깐만. 야, 안 썼다고? 그렇다면은 가자. 오, 슬렌더맨 살았어요. 야, 제발. 야, 제발. 이거 이겨? 설마? 나 이기고 싶어. 나 이기고 싶다고. 아, 죽어 빨리. 오케이, 좋고. 야, 이걸 설마? 도안 소환, 스큐트, 시두스, 그 다음에 오케이, 세네로 유상한 거 뺏겼고, 그 다음에 또, 아이, 자꾸 막네. 이기나? 야, 이걸 이겼어요. 우와, 질 뻔했는데 이겼네. 두 번째 게임 시작. 이번에는 스킬을 주비 스킬로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이 재밌어갖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도안 내주고, 도안을 지금 내주고, 그 다음에 차남. 야적이 17이라서 야적이를 어떻게 잡지? 일단 이 야적이는 냅둬야겠다. 보안으로. 아, 지하구 대적이 나온다고요? 저기요. 그러면은 자, 적슬랜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환 방해를 지금 해야겠다 하고, 적슬랜더 소환 준비. 아, 근데 상대방 환방기 쓸 것 같은데. 여태 지금 소환은 안 하거든요. 느낌이 쎄한데. 굉장히 쎄요. 없네. 아, 뒤늦게 나왔다. 이분 늦었다. 타이밍 운 좋게 살았네. 괜찮아요. 타워 하나 터졌어도 아직 몰라요. 일단 부숴주고 계속 도안 내야지. 도안. 야, 그래도 요술 먹은 저슬랜더가 꽤 세네. 그 다음에 차남 벽수기. 오, 좋아.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역전하는 각? 설마? 오케이. 근데 제발 나 환마기 한 번만. 환마기 쓸 시간. 아, 가버렸어. 아, 아깝네. 그냥 가버리네. 왜 그냥 가버려. 그 다음에 슬렌더맨까지 내주고. 환마기를 또 못 쓰나? 이런,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지? 운 좋게. 이걸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좋아. 야, OP키언까지? 땡큐지. 이때 잡아야지. 오, 고마워요. 야, 도안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 좋아. 막수하네, 그냥. 아주 그냥. 와. 야. 오늘 저슬랜더 만렙 찍은 기념으로 물량대 콜라보 해봤는데 질듯 말듯 하면서 밥빙의 싸움으로 아주 재미지게 이겨봤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